짠테크인데요. 티끌 모으는 MG, 짠테크 열풍이라는 주제입니다. 아, 우리 한때는 뭐 욜로족이다, 욜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MG 세대가 재테크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아, 우선 좀 금리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 소식이 꽤 자주 들려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1.75%로 기준금리를 네. 인상을 했는데 너무 속상한 것은 기준금리를 왜 인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플레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인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인상하면은 물가 올라가는 걸 잡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주된 원인은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 부족 사태가 빚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그럼 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좀 너무 속상한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 올라가서 물가 못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전 세계의 원자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금리부터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누구만 이득을 볼까요? 예, 은행만 이득을 보겠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그 금리의 피해에 우리 그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빚이라도 좀 신용대출 같은 걸로 지고 있다면 연쇄 부도도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가계 대출이 굉장히 좀 큰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요즘 젊은이들, 특히 MZ세대들이 짠테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인색하다라는 뜻의 짜다, 그리고 투자를 일컫는 재테크의 합성어인데 어떤 짠테크들이 있을까요? 가령 그 스마트폰에 앱 하나를 클릭을 딱 하면 네. 이게 이제 만보기 형태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걸어가는 걸음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그 앱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만보를 걷게 되면 하루 최대 100원의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걷는 걸로 건강 챙기고 돈 100원을 받고 이런 짠테크를 갖다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 짠테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냥 쏠쏠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한 어떤 그 금융 관련 포탈인데요. 근데 이 포탈과 동시에 이 인증 그 앱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번씩 인증을 하게 되잖아요. 네, 뭐 그렇죠. 요즘엔 앱 들어가서 뭐 본인 인증, 본인 인증. 네. 본인 인증하면은 10원에서 20원을 줘요. 인증 한 번에. 그래 이게 또 포인트로 전환이 돼가지고 그런 그 포탈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재테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은행들에서도 저축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유도를 하는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네. 올라갔기 때문에 저축 쪽도 이제 조금 이제 그 경쟁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소비를 참은 뒤 앱에서 사려 했던 물건의 구매 가격만큼 입금을 하게 되면 최대 연 3.1%의 금리를 적용해 주는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3.1%면 어딥니까? 아,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짜잘한 것들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 그렇죠.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믿어보는 그런 형태가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런 이벤트와 포인트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최근에 한 그 지상파 방송에서 달인으로 소개해준 그런 분이 있는데요. 뭐 1년 만에 1억을 모은 20대의 그 소개가 돼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포인트로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런 짠테크, 뭐 앱테크 이런 인기와 더불어서 디지털 폐지를 줍는 MZ세대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폐지 죽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짠테크의 또 다른 특화된 하나의 형태 중에 하나인데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가지고 주워다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주로 노인들 많이 하시는 네. 건데 근데 디지털에서도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환경에서 이벤트에 참여해서
포인트나 쿠폰 챙겨가지고 생활비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한 포털 사이트에서 한 가게를 방문한 다음에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진 첨부한 다음에 후기를 집어넣으면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죠, 뭐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특정 금융 포털에서 이 만복이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돈 주는 거 있고요. 캐시 슬라이드라고 하는 건 요즘 그 이미 많이 일반화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휴대폰 그 기본 화면들 그렇죠. 그 밀기만 하면은 돈이 적립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일종의 디지털 폐지줍기를 해서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짠테크의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몇 가지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MZ세대들이 짠테크의 열풍을 하고 있다,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